안녕하세요 여러분, 될 것을 리뷰한 남자 봉화입니다. 오늘은 영상 썸네일 좀 자극적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동 스쿠터가 왜 자꾸 터질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정확히는 번호판이 없는 전동 스쿠터들이 왜 터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제품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 전반에 대한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전부 허구일 수도, 전부 사실일 수도, 반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현업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술 마시고 떠드는 헛소리 정도로 재미로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라이딩 영상으로 화면을 대체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꿈꾸러 가보시죠. 레드 선! 먼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만 해도 50cc 이하 스쿠터는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시골 가면 어르신들 무판으로 스쿠터 타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은 도로를 주행하려면 모든 바이크에 보험도 들고 번호판도 부착해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일반적인 오토바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기종들은 그냥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부르고, 이것은 보험이나 번호판 등록 없이 도로 끝차선에서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이동수단이 있고 결국 모든 이동수단이 도로를 완전히 점유하며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예외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지, 그냥 타도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품은 누가 봐도 오토바이 같은데 번호판이 없고, 어떤 제품은 누가 봐도 오토바이가 아닌 것 같은데 번호판이 있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벌써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의 후진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국토 자체가 좁고 생활 반경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만 잘 활용해도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교통 체증도 줄어들고, 이동수단의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소모해야 할 비용도 줄어드니까 서민들의 고통도 줄여줄 수 있죠. 자동차를 덜 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는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전기를 이용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정말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제대로 탈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으니까 모두가 계속 자동차만 이용하고 있고 결국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란 단어가 한국 법에 등록된 지 24년을 기준으로 이제 겨우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법적으로 이 전동 킥보드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20년도가 되어서야 전동 킥보드란 단어가 법적으로 등장했고, 21년도가 되어서야 드디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전동 킥보드가 어떤 제품이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확립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1년도 전까지만 해도 법을 지키려고 해도 법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동 스쿠터는 여전히 그 과도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제품을 전동 스쿠터라고 부를 것인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제한을 할 것인지, 도로에서 보험 등록하고 타는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방향성으로 집중을 할 것인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라이트하게 자전거를 대체하는 방향성으로 집중을 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양립하게 두고 이 기준을 만들어서 분류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걸 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방향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에 틈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표현만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터지는가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더 터질 확률이 높은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전동 제품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보드, 전동 스쿠터 등등 다른 기준과 방법을 통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인증을 거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률이 분류마다 전부 다르고 그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이 기준은 매년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모델들은 사실상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애매했던 모델이 바로 오늘 계속 말하고 있는 번호판 없는 전동 스쿠터들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모양과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인증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하고, 번호판을 장착하는 일반적인 전동 스쿠터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차대 번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인증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등록도 안 되고 인증도 안 되니까 난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봤는데 인증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된다. 이거 그냥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라고 해서 팔아먹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여러모로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게 엄연히 말해서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번호판 없는 전동 스쿠터의 형태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빌리티의 디자인입니다. 가장 싸고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넓으니까 스펙 좀 떨어지는 배터리 많이 넣으면 원가도 낮으면서 주행 거리도 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싸게 싸게 사와서 대충 팔아먹기에 딱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델들이 보기엔 덩치가 커서 비싸 보이지만 사실 원가로 따지면 전동 킥보드보다 더 싸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워낙 많이 팔리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재 원가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가보시면 킥보드 잘 안 탑니다. 전부 다 이런 거 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번호판 없는 스쿠터들은 법의 틈 사이에서 굉장한 이득을 받습니다. 인증을 안 받으면 적게는 대당 2-3천만원에서 많게 1억까지 드는 인증 비용이 안 드니까 제품 판매를 낮은 가격에 할 수 있고 신제품도 언제나 쉽게 쉽게 낼 수 있죠. 이거 정말 개꿀인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 판 떠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도 이런 식으로 판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판이 됐을 수도 있고 여전히 법의 틈 사이에서 꿀 빨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요즘 판매되는 제품들은 어떤지 아시나요? 저처럼 꿈꾸고 계신 분 또 안 계신가요? 자, 꿈만 같은 6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시고요.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냥 꿈속에서 들은 헛소리니까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상하게도 뭔가 찜찜해서 못 참겠다 그러시면은 본인 타고 있거나 구매를 고민했던 제품 사이트에 가서 인증번호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런데 아마 요즘에는 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꿈속에서 말한 내용의 중심에는 KC 인증이 있죠. 솔직히 이거 받는다고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놈보다는 있는 놈이 좀 더 나은가 싶긴 합니다. 이거 엄청 비싸고 까다로운 인증이거든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냥 직구로 전동 모빌리티를 구매하면 이런 인증 전부 다 면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업체만 바보 멍청이 똥강아지고 그냥 직구로 물건 다 풀어버리면 장땡이에요. 국내에서 재고 고정할 필요도 없고 AS 책임질 필요도 없고 인증 비용 고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업체들도 물건 관리 제대로 하고 싶겠어요? 뭐 해도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소비자들은 직구 대비 물건 가격 더 부착한다고 욕하고 나라에서는 인증하고 나서 부품 조그만 거 하나 바뀌었다고 뭐 몇백 몇천 돈 뜯어갈 생각이나 하고 한국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관련 정책이 바닥부터 하늘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전동 모빌리티를 사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영상에서 브랜드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확립된 제품을 고르세요 여러분. 다른 제품은 다 쓰레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쉽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왜 전동 스쿠터 자꾸 터지는지에 대해서 꿈속에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끝!